5월 29일 44일차 06시 59분입니다. 33km 정도 계획되어 있고 많은 높이를 올렸다가 많은 높이를 또 내릴 것 같습니다. 내일 케네디 메도우즈 가기 전까지 힘을 내서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4일차 운행 시작합니다. 5월 29일 44일차 13시 34분입니다. 금일약 22km 정도 운행 중에 있고 앞으로 약 8에서 9km 정도 더 남은 상태입니다. 어제 저희가 4분의 1 지점 돌파했고 그리고 오늘 지금 막 방금 1100km 지점 지났습니다. 오늘도 역시 어제와 똑같이 무더운 날씨 속에 많은 오르막을 오르는데 체력 소모가 꽤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분 섭취량도 평소보다 거의 배로 늘어난 것 같고 시간대가 지금 태양이 바로 위에 정렬하고 있어서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땡겨서 일찍 도착해서 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5월 29일 44일차 16시 01분입니다. 30에서 31km 운행을 해서 근처 로드로 와서 사이트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자고요. 내일 케네디 메도우즈로 약 21km 정도 운행을 해서 재보급을 받을 예정입니다. 아, 참, 그리고 오다가 중간에 이제 한국인 섹션 하이커인 스파크를 만나서 오늘 밤은 텐트를 치고 같이 지내게 될것 같습니다. 이곳에 사이트를 치고요. 네, 44일차 운행을 종료합니다.